네, 안녕하세요. 서핑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하고 이 가을에 또 기타 세팅을 샵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스트만 기타이고요. 모델명이 E20OMTC입니다. E20OMTC. 요거는 이제 셋업하고 픽업 좀 장착하고 이렇게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셋업하려면 네크가 휘어져 있는 상태를 이제 정 튜닝한 상태에서 네크의 휘어짐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공장 튜닝은 거의 다 네크가 휘어져 있습니다. 넥을 이제 정 튜닝 상태에서 넥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죠. 이게 셋업의 시작입니다. 1번 쪽은 1mm, 1번 쪽은 0.5mm 정도. 이게 똑같이 이제 줄 높이가 높다고 해서 다 똑같이 갈아내는 게 아니라, 1번 쪽에서 몇 mm 갈아내고, 뭐, 6번 쪽에서 몇 mm 갈아내고, 이렇게 좀 상태가 기타마다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요즘엔 기타 줄을 다 좋은 거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엘릭서 줄을 썼네요. 고급 줄을 썼네요. 그러면 이제 세대로 빼서 제 아내가 바깥에서 통화를 하고 있네요. 1번 갈아내고 0.5mm 갈아내고 그래서 새들 높이만큼 더 갈아내고 네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갈아내는데요. 일단 잠시 기타를 이게 힘을 균일하게 줘야 됩니다. 6번 쪽하고 1번 쪽하고 힘을 균일하게 줘서 이 본이 되게 좋네요. 본이 이게 견고한 본을 사용했네요. 이제
이제 마무리할 때는 그 밑에가 정말 플랫하게 갈릴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갈아야 됩니다. 이 정도 갈고 한번 줄을 건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 갈았고 뚫어야 되겠죠? 3mm짜리가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집게로 잡아보겠습니다. 잘 빠지죠? 이거 이제 3mm로 뚫어주고요. 12mm로 뚫어줘야 되겠죠? 이거는 힘을 주면은 안 됩니다. 힘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깎아주면 됩니다. 배터리가 없나. 너무 준비성 없이 영상을 찍어서 죄송합니다. 충전시키고 왔고요.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떨었습니다. 좀 더 이제 뭐 이제 픽업을 장착하면 되는데요. 픽업이 컨디션이 괜찮은지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의 괜찮지만은 100개 중에 하나 그런 꼴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픽업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일단 아웃풋 단자 꽂아주시고 피에조는 PZ에다가 꽂아주시고 건전지는 배터리에다가 꽂아주시고 BAT에다가 그리고 마이크는 이게 마이크의 수음기거든요. 이거는 MIC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건전지가 건전지 한번 건전지를 뜯어서 이게 엔썸은 건전지 양을 체크할 수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공연 전에 좀 그런 확인점 이렇게 좋잖아요. 이것도 한번 이제 건전지 양을 체크해 보는 거죠. 예, 이런 건 버려야 되겠네요. 건전지가 한 칸밖에 없어서 이건 괜찮네요. 한 네 칸 정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세게 타니까 새 건전지를 장착해서 네, 이스트만을 이제 취급하고 있는 기타샵이지만 요즘에 이스트만을 좀 많이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대구 악기 박람회에 갔다 온 것도 있고 아 오늘은 조금 머리가 땡기네. 장착할 때는 시계를 풀어놓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이스트만은 엔드블럭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소리의 울림에도 좀 내구성만 괜찮다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뻑뻑하니까 좀 한 번 더 조금 뻑뻑하네요.
6.5mm 나오면 되는데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후지주가 엔드블럭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소리 울림을 좀 5mm 나오면 되는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붙여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좀 머리가 띵 해가지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일찍 좀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전지는 거의 바디 안쪽에 있습니다, 앤썸은. 크래프트에서 만든 건 이제 바깥쪽에도 있는데요. 제 유튜브에 배터리 건전지 교체하는 방법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온보드 방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홀사운드 안쪽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엉덩이 바디 쪽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새들 밑에 뭐가 있으면은 피에조를 누를 때 피에조를 누르는 힘이 좀 다 달라지게 돼서 언밸런스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새들 밑에를 항상 일자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커스텀 세팅이기도 합니다. 디테일하게 다 확인해서 잡아주고 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줄 간격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줄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토네이션이라든지 너트의 낮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버징이라든지 하여튼 해결을 하는 거죠. 선 배선을 묶어주는데 배선을 묶어주기 전에 한번 피밥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피해줘가 돼요. 근데 이런 쇠들이 너무 뻑뻑하면 좀 눌러주는 힘이 약해가지고 이게 쇠들이 눌러주는 게 좀 힘이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셀들도 좀 부드럽게 들어오고 부드럽게 나가고 그렇다고 너무 헐렁헐렁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들어가고 부드럽게 나가고 그래야 줄의 장력으로 인해서 일부를 눌러주니까 진짜 머리가 띵하네. 이제 한 번씩 확인도 하고 배선 정리해주면 됩니다. 배선.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쁘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한 80%는 이제 픽업 장착하고 세팅이 끝났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인토네이션을 봐야 되는데 인토네이션 보기 전에 여기가 살짝 올라와 있어서요. 1번 쪽이 그래서
뭐 대부분의 기타가 한 80% 이상이 모든 기타가 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커스텀 세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셋업을 해서 나가는 거죠. 항상 마무리는 위아래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줄을 걸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게 외관도 중요하지만 소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봤는데요. 지금은 딱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1번 쪽도 좋고 6번 쪽도 좋고 처음보다 줄이 좀 났는데 저 생각에는 줄을 0.5mm 좀 더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쪽에서 1번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6번 쪽을 좀 0.5mm 좀 더 낮춰서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네. 김영수 집사님한테. 잠시만요. 네, 좀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 오늘 근데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 일단은 인토네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인토네이션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 이게 비싼 기타라고 다 인토네이션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5번이 조금 그러네요. 5번. 5번이 플러스 1 정도. 와. 좋네요.
지금 인토네이션 상당히 좋네요. E20OMTC 5번만 제가 살짝 뒤로. 머리가 좀 아픈 상태에서 또 하다 보면은 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갈아내면은 플러스 1 정도 되겠구나. 그런 감이 오는 거죠. 이? 정확합니다. 네. 그죠? 정확하게 딱 멈춰있죠? 자, 리뷰 영상은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오늘 영상은 여기 있도록 제가 리뷰 기타 리뷰 영상 다음에 찍을게요. 감사합니다.